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미셸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임은 무엇이고 왜 게임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 영상이 있어요 이번 영상은 앞전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라서요 만약 아직 앞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에 대한 제 경험담과 아이와 실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만약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다면 저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제 교육 철학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도 생각 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오늘도 우선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술, 마약, 도박, 그리고 게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병원 의학 정보 통해서 중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도구로 지칭되는 유해 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 그 인터스케이션 약물 중독 같은 것과 알코올, 마약과 같은 약물을 남용해서 정신적인 중독, 이 주되는 그 중독, 어딕션 의존증을 동시에 일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WHO 그 World Health Organization 그 WHO에서 게이밍 디 n g d 라고 해서 게임 이용 장애를 ICD-11이라고 등록을 했다고 해요. 2025년에 우리나라도 KCD, 그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그 개정에 적용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라는 게, 이 게임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가지 가고 있는데 아이가 혹시라도 따가 될까봐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이 게임기를 선물해 주는 것은 마치 청소년에게 술이나 마약을 먼저 이렇게 선보이는 좀 극적이고 과장된 이야기긴 하지만 좀 그런 행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게임으로 인해서 페인 생활을 좀 해본 적이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오늘 좀 경험담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대학생 때 게임에 정말 비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제 심리 상태를 보면 가장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일지도 몰라요 제가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임이 그때 디아블로2랑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스 였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에 좀 시끄러운 머리를 좀 다른 쪽으로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좀 시간 때우기 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진짜 푹 빠지게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게임이 재밌어 그래서 해서 즐겁기는 하지만 동시에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제가 너무 너무 싫은 거예요. 게임을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 위우파워가 이렇게 없을 줄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친구들하고 한참 같이 놀거나 뭐 그룹스터리를 해야 되는데 혼자만 바쁜 척하고 혼자 집에 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고 아무랑 놀기도 싫고 그냥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 심리 상태가 뭐였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 설득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 갔고 어찌저찌 대학교 입학하게 됐어요. 그때 제 꿈이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버슨 유니버시티에서 프리메드란 그 프로그램을 타고 있었어요. 프리메드란 게그 메이저는 아니고 그 메리코 스쿨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수업 관리나 뭐 커리어 관리를 1대1로 이제 카운슬러가 해주면서 성적 관리 및뭐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이오 케인과올기 아니 케미스트리였나 그런 수업 중에 랩 실험하는 것이 성적에 반. 이 이 되는데 제가 실제로 너무 실험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점수에. 뭐 예를 들어 뭐에세이 판방을 떨어뜨려라뭐 이렇게 써 있어서 해야 되는데 막 실수 두 방을 떨어뜨리고 뭐 그냥 클럼지 한 거죠. 그런 실수로 인해서 실험 점수가 너무 저조한 거예요. 그때 진짜 좌절스러웠어요. 진짜 저저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자꾸 낮은 학과 점수를 받으면 그 MK 점수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이 길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지 내가 과연 할수 있는지 분야인지 그 업종인지 그런 걸 엄청 고민하고 좌절하고 성적과 진로 때문에 진짜 우울했던 시기였었어요. 유학하면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는데 그 꿈이 막 무산되는 그런 기분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그깟 실험 때문에 그 엉망이 되는 것에 엄청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적같이 게임이라는 존재가 제마음에 위안을 줬죠. 완전 현실도피형으로 그래서 제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점점 상황은 악화. 되었죠 그나마 다행히 그때가 방학 때여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좀 방학 끝날 때쯤 그 스냅 아랍에 싹 지워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랬으이 망정이지 아마 그때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전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로 전공을 바꾸는 것도 졸업을 하는 것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왜제 유년 시절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어렸을 때 호기심에서 시작할 수 있더라도 빠지게 되면 현실 도피형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저는 게임은 최대한, 최대한, 나중에 노출을 시키고, 만약에 하더라도, 진짜 하게 되더라도, 엄마랑 꼭 같이 하자고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진짜 잘한다고. 물론 아이는 친구들이랑 더 하고 싶겠지요. 하지만 이 시기에 그걸 배팅하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막아서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고. 더 발악을 하면서 찾아나설 수도 있다고. 그런데 저는 그거 역시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저희에겐 TV 같은 존재예요. 저희 집엔 테레비가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도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아이가 양가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렇게 테레비를 봐요. 근데 그건 그냥 냅둬요. 그건 살짝 오랜만에 해보는 일탈?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할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 같은 거라고 취급 해요. 어차피 이상한 프로를 보는 것도 아니고, 게임도 그래요. 가끔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뭐 마리오 게임도 해본 적이 있고요. 저희, 뭐, 저희 옥친오빠 삼촌 집에 가서 좀 다른 게임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never, 그러니까 절대 안 돼가 그러니까 아니라 평소 게임 없이 생활한 집이기 때문에 아이 머릿속에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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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머릿속에 온통 게임 뿐인 상태로 가지를 않아요. 원래 먹어본 놈이 더잘 먹는다고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은 게임을 그렇게 고파하지 않아요. 가, 그래서 갑자기 헉, 게임이 미친 듯이 하고 싶어서 막 엄마 눈을 피해서 막 PC방을 가거나 할것 같지 않아요. 다행히 또 저희 동네에는 PC방이 없어요. 사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음식점도 없고, 완전 산골 아래에서 정말 고요한 곳에 살고 있거든요. PC방도 가본 아이가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확률 게임인 것 같아요. National Institute of Alcohol Abuse and Alcoholism에 대해 따르면 청소년 그 시기에 술을 마셔본 사람이 성인 되었을 때알코올릭이될 가능성이 4배나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게임도 해본 사람이 또 중독이 되더라고요. 제가 서울댄비 다닐 때또그 게임님이 오셨어요.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쫙 퍼뜨렸어요. 그때 페이스북에 있던 게임이었는데, 이름도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막, 뭐, 막 파밍하고 막 빌딩 짓고 이런 별, 별 대단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게임 때문에 서울대 졸업을 못할 뻔까지는 아니지만 그 중독 증상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안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면서 동기들한테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자꾸 나 게임에 초대하지 말라고. 진짜 게임 중독을 심하게 경험해 봤던 사람이라서 정말 한번 시작을 다시 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그나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나 초대하지 말라고. 그때 서울대 동기들이 대략 50명 정도인가 그러니까 47명이었나? 뭐그 정도 됐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학생들 중에 한 3분의 1만 게임을 하지 나머지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일 그냥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도 사실 그 친구들은 또 역시 좀 똘똘한 친구들이라 그런지 게임을 멈춰야 될때 자기 할일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래기도 했어요 아 저런 동기들은 되게 밀파워가 되게 세구나 그러니까 그런 근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 그럼 또 되게 좀 우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 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경험을 봐도요. 저는 그때 진도 때문이었죠. 만약 지금 게임이 조금 발을 들여놨고 점점 걱정이 되는 과정에 있다면 저는 그럼 게임을 해라 말아라 뭐 찬반 토론을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더 함께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항상 널 믿는다는 것과 비록 뭔가 중독에 빠져 있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럴 딸지라도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줄것 같아요. 집에서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러면 엄마는 나를 싫어해, 뭐 없어져야 해, 또는 아 엄마가 너무 싫다, 엄마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아직은 미숙하니까. 저도 게임에 대해서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눠요. 우선 저희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아이에게 왜 게임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지, 다른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의 생각과 느낌은 어떤지, 그 그룹에 만약에 끼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그 그룹에 끼지 못할 때 기분은 또 어떨 것 같은지, 그 그룹에 끼면 행복할 것 같은지, 깨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그 낀다는 건 무슨 뜻인지, 게임을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즉, 기회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아이와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눠요. 진정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아이는 자전거 축구 이런 게 좋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그리워서 비율을 맞춰주면서 게임을 하면, 그때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남는 게 있을까? 그게 진정한 우정일까? 이런 대화를 좀 나눠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건데 정말 전문 게이머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한두 번 정도 해보는 것까지 경험삼아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정말 중독이 안될 자신이 100% 자신이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마음의 준비가 되면 엄마한테 말하라고 그런 얘기도 해봤었어요. 아직은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그런지 아직은 자신이 없다고 자기는 아직 배우는 것이 부족해서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고 자꾸 이런 대답을 제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유년 시절에 제 경험담을 빌려서 그리고 다양한 책들에 나온 그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협점을 좀 세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4년 정도 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저자는 카트린 레키에고 경이감을 느끼는 아이로 키우기란 책이 있는데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책 리뷰 영상도 올릴 예정인데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에 대해서 철학을 갖는데 정말 좋은 조언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독이 된 아이들, 게임을 자꾸 하려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베스트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 그 도파민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해요. 그래서 실제 좀 괜찮은 대학교를 가려면 지원서 이런 데다 운동을 한 흔적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 진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수영팀에도 있었고요. 짐네스틱스도 했었고 제가 심지어. 치어리더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대학교 입학을 할수 있었던 것이 고등학생 때그 치어리더 활동을 해서 그런가 봐. 이런 말도 막 종종 했었어요. 금융회사 다닐 때 민사고 출신인 어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민사고가 그때 뭔지도 몰랐을 텐데 암튼 아이들이 다 너무 성실하고 바라보이는 거예요. 인성이며, 막 성실함이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다른 동료한테 막 칭찬을 했더니 아, 민사고 출신이라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해서 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곳에서는 운동을 그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인내심, 지구력, 뭐 협동력 이런 거를 다 배우는구나. 그래서 대학교에서 운동을 그렇게 봤었나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요. 아이가 이미 컴퓨터 의자에 붙어 있어서 잘안 일어나려고 하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허비하는 시간도 다 돈이라고. 시간은 돈으로도 살수 없다고. 차라리 내가 너한테 투자 자금을 조금 줄 터이니 주식 같은 거 공부해서 투자하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돈에 대해서 알아가라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게또 주식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돈이라는 존재도 궁금해하고 갖고 싶고 좀 좋아하지 않나요? 돈지어지면서 뭐 편의점. 가서 뭐사 먹어 이런 거 말고 주식 투자하면서 그 쫄깃한 마음을 현실 세계에서 느끼라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레벨업 이런 거 하지 말고 돈 벌으라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좋은 책도 추천을 하겠죠. 지금은 돈에 관한 책을 자주 읽고 있어요. 실제 주식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게임과 상관없이 전 아이에게 앞으로 많이 알려 주려고 노력하는 분야이기도 해요. 세 번째 는 코딩 이 에요.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했지만 코딩을 차라리 배워서 게이머가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을 할것 같아요. 실제 제가 컴퓨터 전공하면서 동기 중에 심심해서 게임을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대박, 너는 프로그래밍이 진짜 좋구나. 공부할 것도 많고 숙제도 많은데 놀기용으로 게임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아 죽겠어서 공부하고 놀면서 프로그래밍하는 그 너희들을 당연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때 그 시기에 옆 학교인 허버드 유니버시티에서 페이스북을 만든 그 창립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재미 삼아서 페이스마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아니 뭐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졸업할 때 그가 입학을 했죠 저커버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원서 제목은 페이스북 앤 마크 저커버그 에요 저자는 줄리 헤이스데이고 움직이는 서재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 아이도 엔트리 코딩을 해 보더니 아좀 살짝 정신 차리고 아 수학 공부를 좀더 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하게 했었어요. 두 영상을 통해서 게임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 제가 아이에게 하게 될것 같은 조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회. 아이들 관계, 문화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게임을 좀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마치 술과 마약처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인지를 하시고 미리 방지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더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후폭풍이 조금 살짝 두렵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